역사잼 그 65쪽에 의제 취득이 네 번째로 갑니다. 자, 이번에 이제 과점주주인데요. 일단 이제 과점주주에 대한 의제 취득인데, 요거는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났었던 건데요. 아까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 일단 과점주주에 대한 의제 취득인데, 일단 그럼 이 과점주주가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먼저 봐야죠. 일단 과점주주다 이 얘기는 일단 주식 숫자가 많은 자입니다. 주식이 많은 자인데요, 어느 정도 많은 자냐면 그 주식의 지분이, 그 갖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이 일단 50%가 초과가 돼야 돼요. 50%가 일단 초과가 되면 과점주주가 돼요. 그럼 이런 50% 초과가, 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갖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하고, 자, 나하고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식을 합쳐서 50%가 초과가 되면 돼요. 그럼 특수관계자는 뭐냐면 나하고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 혼자 50%를 넘게 갖고 있건 아니면 특수관계자건 관계없다. 두 번째, 반드시 그 회사는요, 비상장 법인만 돼요. 비상장 법인만 해당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상장 법인은 과점주주라는 게 없어요. 항상 비상장 법인만 과점주주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조심할게. 그러면 50%가 넘고 비상장 법인이면 과점주주가 돼서 의제 취득이 되냐? 그건 아니고요. 자, 법인이 설립되는 요 시점에는요, 50%가 넘어도 과점주주는 맞아요. 맞는데, 이때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때는 과세가 없고, 설립 이후에 그 주식을 취득했거나, 혹은 주식이 증자돼서, 주식이 증자가 돼서 50%가 초과되어야만 이때 비로소 과세가 성립이 됩니다. 일단 과점주주는 어쨌든 주식을 50%를 넘게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는 겁니다. 되는 거지만 법인이 설립 시점에 된다면은 이거는 과점주주는 맞아도 과세는 하지 않고 설립된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거나 증자가 됐다. 이때는 과점주주도 되고 과세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과점주주여도 설립할 때는 과세가 되지 않고 설립된 이후에 주식을 취득했거나 증자가 돼서 50%가 초과되어야만 이때부터 과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까? 자, 과점주주에게 과세되는 의제 취득은 과점주주에게 과세는 이 의제 취득은 이렇게 가요. 그 주주의, 자, 이 주주의, 주주의 주식 비율만큼, 주식 비율만큼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주주의 주식 비율만큼 그 법인이 갖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거로 본대요. 그럼 결국 어느 만큼, 그 주식 지분만큼 회사 재산을 산 거로 본대요. 그럼 한번 예를 들죠. 자, 어떤 예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번에 A하고 B하고 C하고 모여서, 여기 적지 마세요, 아직. 적지 마세요. 회사를 설립한대요. 회사가 설립된대요. 이때 A가 출자한 비중이 60%